오늘은 여름에도 땀에도 피지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얼굴을 꽉꽉 지키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평상시에 너무너무 좋아하던 슈에무라에서 CC 무스하고 모공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 얼굴이 피부가 엄청 얇고 피부 커버하기도 좀 까다로운 그런 얼굴이니만큼 이번 파운데이션 사용이 언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서도 깨알같이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기도 했지만요.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스테이지 퍼포머? 얘는 샘플이에요. 이 샘플이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또 실무라에서 평상시에 좀 꾸준히 사다 보니 매장 언니 메이크업 따라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샘플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좀 종종 샀었으니 샘플도 좀 쌓여있고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히 써야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로션처럼 좀 깔아주고 얘도 샘플이에요. 얘는 글로우 크림. 제가 스테이지 퍼포머 SPF 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글로우 크리에이터가 SPF 지수가 있어요. 약간 광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얘를 피부가 요철이 조금 더 없으신 분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 발라도 되는데 저는 광을 주기 위한 왜냐면은 스테이지 퍼포머 발랐으니까 그래서 여기 코랑 인중 턱 부분에 약간 살짝 광이 들게 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 여기 볼 쪽에 샘플이 집에 있었는데 완벽하게 다 발라보는 건 전 처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펄 입자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요철이 부각되지는 않네요. 무스. 원래 저는 라이트벌브 성애자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CC 무스하고 모공 파운데이션 얘는 사용하기 전에 약간 흔들어주래요. 약간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슈에무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 구매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색상 리뷰를 좀 더 잘 해볼게요. 얘는 너무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나오네요. 이 정도의 양을 얼굴에 사용한대요. 그리고 얘가 모공을 커버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코랑 얼굴 전체에 홍조 커버에는 베이지가 좋고 화사한 데는 핑크가 좋고 생기를 주려면 아이보리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펀지는 펜타곤 스펀지라고 해서 슈에무라에서 전용으로 나온 스펀지인데 이렇게 모공을 메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주듯이 질감은 굉장히 가벼워요. 엄청 스펀지는 좀 이렇게 탄력도가 있는 스타일. 그리고 무스 질감은 스펀지랑 궁합이 제 생각에도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얘가 파운데이션이 좀 오래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대로 컨실러 핏미 톡톡톡 두들겨가면서 다크를 가려주겠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 무스는 좀 되게 가볍고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유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제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기초를 꼼꼼히 해야겠죠. 이건 기초를 꼼꼼히 하는 건 모든 메이크업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샘플로도 몇 번 쓴 적이 있는 모공 파운데이션 본품 774 이렇게 찍어서 뭔가 저의 이 얼굴의 질감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리뷰하려고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슈에무라 매장에 갔어요. 갔더니 그 매장에 가면은 그 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러고 봐요. 그러고 갑자기 이제 손님들이 있었으니까 저를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손님들에게 이제 언니 일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언니가 이렇게 쳐다보면 뭐 이러고 정말 이제 혼자 막 이제 신제품이 뭐가 나왔나 막 이렇게 보고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따가 제가 산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반짝이 샀거든요. 그 언니 갑자기 모공 파데 써봤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번에 써보게 됐다고. 근데 그 언니 매장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원래 제가 라이트벌브 쓰는 거 아니까 라이트벌브가 겨울에는 약간 뭐랄까 좀 따뜻하고 두터운 느낌도 사실 있잖아요. 텍스처가 제품마다 다른 거니까
겨울에는 두꺼운 느낌을 추천을 하는데 여름에는 그 언니도 개인적으로 모공 파운데이션을 더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라이트벌브랑 조금 비교해서 써봤으니까 라이트벌브를 제가 또 한창 쓰지 않았겠습니까? 두 통이나? 한 번은 764 쓰고 한 번은 564 쓰고 얘가 좀 더 붙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더 얇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제가 베이스를 CC무스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CC무스를 써보니까 CC랑 얘가 약간 붙는 느낌? 근데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서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테스트 해보시면 들러붙는 느낌 두 개가. 그래서 제가 발라본 바로는 브러쉬로 돌리는 것보다는 붙는 느낌이기 때문에 스펀지로 발라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마나 볼에 찍어놓고 바로바로 스펀지로 두들겨서 바로바로 펴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대로 확 붙어버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품이라는 거는 그 제품에 맞게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에 뭔가 효과를 살릴 수 없게 되니까. 제 얼굴이 상당히 보송보송해지고 있습니다. 파우더 처리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코 옆에도 774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이게 라이트벌브랑 무공 파데랑 조금 색감이 차이가 있나? 컨실러랑도 그렇게 색깔 안 뜨는 것 같고 여기 볼 쪽에 더 빨간 부분은 한 번만 더 먼저 올려놓고 바로 터치 올려놓고 바로 터치 쫙 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제가 붉어서 그런지 노란 톤이 전 진짜 좋아요. 핑크톤보다는 핑크톤은 뭔가 제가 여기랑 뜨는데 제 목도 좀 노랗거든요. 다음에 눈썹에 파우더 처리는 좀 해야 되니까 립멜 스테이 매트 파우더. 제 눈썹에 처리를 살짝 해야 어떤 브로우를 쓰든지 발색이 잘 되니까. 눈썹은 털이 있어서 발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봤어요. 슈에무라 매장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하드 포뮬라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손등에 이렇게 그으시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은 손등에 올리고 이렇게 하드 포뮬러를 그어야 그게 발색이 제대로 나요. 제가 쉬에무라 매장은 기웃기웃 거리니까 매장 언니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눈썹은 아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눈을 오늘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라서 아이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생명입니다. 양을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런 바닐라 색상을 베이스로 이렇게 먼저 깔아주면 지속력이 훨씬 올라가요. 진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라고 저도 까먹고 잘 안 하게 되는 단계인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발색력에도 확연히 드러나죠. 눈 밑에까지. 어쨌든 여름 메이크업이다 보니 아이에는 뭘 답답하게 많이 바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쉬머한 감이 있는 이 색상으로 옆쪽으로 눈두덩이 색하고 굉장히 흡사한 색으로 약간 쉬머한 펄만 눈을 감싸주면서 언더니 쪽도 바로 뷰러를 찝어준 후에 지속력 하면 얘죠? 드로잉 펜슬. 얘는 점막 채울 때 진짜 좋아요. 근데 빨리빨리 잘 그려줘야 돼요. 얼른 굳어버리니까 그만큼 지속력은 진짜 좋고요. 약간 점 찍는 느낌으로 점들을 이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줄 거니까 혹시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아이 메이크업을 좀 단순하게 했으니까 아이라이너는 좀 더 뺄게요. 전 원래 빼는 걸 무서워하지만 안 그러면 너무 심심해질 것 같아. 물론 컬러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한 요 정도? 반대도? 이건 제가 진짜 지금 하면서 느낀 건데 좀 파우더 처리를 아까 되게 많이 했잖아요. 파운데이션도 되게 보송한 타입이고 이 눈가를 엄청 보송보송하게 한 다음에 드로잉 펜슬을 그려나가니까 떡짐 현상이 많이 줄었어요. 아니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파우더 처리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쓰는 이 세미 스윗으로 아이라인 풀을게요. 이 위에 울퉁불퉁해진 거를 좀 정리해준다는 느낌? 그 다음에 지속력 올려주기. 아이라이너를 안 번지게 하려면은 밑에도 보송보송하게 처리, 그러니까 맨 밑에는 고정시켜주는 프라이머,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진짜 안 번지는 아이라이너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파우더 타입으로 한 번 더 살짝 덮어야 돼요. 저는 이 드로잉 펜슬은 진짜 평상시에 화장하기 싫을 때 아이라인을 그려야 될 때 그 안 번지는 덕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저 계속 보신 분은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하드 포뮬러로 눈썹을 채우겠습니다.
이것도 매장 언니가 해준 얘긴데, 이 샤프닝 서비스가 면세에서 받은 거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도 있나 봐요. 저는 돌려 쓰는 것보다 깎아 쓰는 게더 뭔가 좋더라고요. 깎는 재미도 있고. 하던 대로 브로우 마스카라 칠해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앞머리 조금만 정리할게요. 제가 짱 좋아하는 라이트 오렌지. 아, 근데 얘를 좀 색감을 봐야겠어. 제가 이번에 산 게 얘거든요? 저는 레인보우 색깔을 구매했어요. 근데 이걸 눈 밑에 포인트를 좀 예쁠 것 같아서 반은 못 사고 저는 하나를 얘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실버도 예쁘더라고요. 여기 앞머리에 이렇게. 여름에는 펄에도 유분이나 이런 거 묻어나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런 리퀴드 타입의 펄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눈 밑에가 좀 심심할 것 같으니까 여기 드로잉 펜슬로 방해되지 않게 점막에만. 여기 펄이 있으니까 여기 뒤에만. 위에는 뭘 안 하는 거죠? 그 마스카라. 무난한 M521. 저는 경계가 좀 잘 져서 이쪽에 약간 밑에 쪽에다 바를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입술은 여름이니만큼 좀 이렇게 쨍하게 갈까 하는데요. 컨실러로 이 윗산을 약간 정리하고.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감사히 쓰겠습니다. 제 거 봐주시는 구독자 언니가. 산을 조금 없앤 후에 발라올게요. 하고 보니 블러셔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포인트 주려고 살살 했는데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 짠! 이렇게 하면 여름에도 땀 질질 나고 막 덥고 힘들고 그랬는데도 얼굴만큼은 어떻게 끝까지 사수하는 그런 메이크업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 시작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 계속 엄마 전화 오고 막 이래서 중간에 막 끊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파우더 처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확실히 피지가 잡아주는 효과가 진짜로 있기는 있어요.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막 이렇게 번들번들해지긴 하거든요, 제 얼굴이. 아무튼 어쨌든 막 날씨도 막 슬슬 더워지고 막 여름 냄새가 막 폴폴 나는데 다 같이 우리 메이크업은 사수하는 그런 여자들이 되어보아요. 그럼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